그런 문제야. 네, 저는 그 함께하기 TV 유튜버 김영택이고요. 함께하기 센터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하고 있고 국제 유튜브 연맹의 공동 대표이자 사무총장까지 하고 있으며, 저의 꿈은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좀 더 잘 사는 세상에서 제가 일정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도 있고 또 힘에도 부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말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영상을 담겠으니까 하면 본인들 이야기를 참 잘해요.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언론 미디어의 권력을 우리는 감히 접근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유튽을 해보니까 권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에 달려있고, 유튜브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지죠? 미국. 유튜버의 국제 유튜브 연맹은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이 동영상 최대 기록저자로 서인 회사를 구글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예요. 구글은 어떤 회사예요? IT 전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최근에 우리 이창호와 핵이라는 뭐가 있었죠? 아, 이와 같이 최첨단 로봇까지 세를 확장하고 있을 구글이 포노족이라고 들어봤어요. 포노사피엔스. 포모사피엔스에서 이제는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간이 우리가 신생 인류로서 얘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포노사피엔스라고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 영국 이코노미지에서 포노사피엔스라는 호모사피엔스 빅데이터에서 말하는, 즉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로 사용하는 인간, 신생 인류를 포노사피엔스.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대체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전부터 영상과 관련돼서는 의미가 있게 제가 나름대로 활동했지만,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유튜브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정도, 유튜브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유튜브는 대세이고, 우리가 한쪽 어떤 일이든가 한쪽 양면성 있잖아요. 이게 워낙 사회에서나 워낙 학부모들이나 워낙 대한민국 표준이 유튜브는 안 좋은 거, 동영상은 몸에 해놓은 거,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어찌됐든 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이게 학부모들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스마트폰과 동영상과 인터넷을 통해서 혁신되고 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부가 축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뱅크.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 뱅킹 다 하잖아요. 요즘은 은행 안 가시는 항상 은행 다녀오세요. 은행 다녀오세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이 50%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국가 표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전화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서 통장을 만들라고 수업을 할 게 아니고, 자,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어플을 까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채널은 함께하기 TV입니다. 저는 세상과 사람이나 함께하기 대표이기도 하고 국제 유튜브 연맹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 채널이 이렇게 됐어요. 업로드한 영상들이 쭉 있고, 여기 하서 김우 피라미소원에 가서 제가 여기 그 울산 김씨 후손 후배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지금 750회 정도 나왔고, 여기는 여성공인 유튜버 일부에서 두 분은 동화 작가이고 세
거냐면 사진 찍고 아무튼 동화 책 쓰고 이런 걸라도 김치 이런 걸 했는데 이걸 누가 불러줬을 때만 공인했던 거예요. 내가 책이 나왔을 때 공인했는데 유튜브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저는 맞춤형 1대1 다섯 명 이상 안 받아. 그리고 업화시켜주고 AS를 이렇게 하자. 매주 월요일날 7시에 정모가 있어요. 그때 오면은 무료로 다 같이, 즉 원데이를 수박하고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거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쏟아내면 다 해줘. 여기는 저 북부자원봉사센터에서는 범이라는 의제의 토론으로 제가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이제 같이 이번에 평양도 미래 계획 이런 것도 포함한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명은 액션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유한의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시작했나? 3월 20일 정확히 3월 20일 유튜브를 해봤습니다. 1박 2일로 얼마나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고 지금 100명 이상의 여동영상과 1114명의 구독자와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발생되냐 물어봤는데 그런 수익의 구조가 결국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널을 만들어서 1000명의 구독자가 넘고 4000시간의 시청시간이 확보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해요. 수익 발생의 구조는 뭐냐? 동영, 여러분이 올린 동영상에 광고가 런칭이 됩니다. 광고가 붙으면, 광고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시청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시청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영상을 12분, 12분 이렇게 올렸잖아요. 올린 영상을 보는 사람의 총 시간을 합. 이게 구독자가 많고, 뷰가 많으면 시청시간이 빨리 확보되겠지. 저는 아직 1000명은 넘었으나 시청시간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광고가 난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광고 없이도 쉽게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시청시간에 좀 더 유의해서 5초, 10초로 보고 스킵하지 말고 홀로 응원해 주시면 지금 그게 되면 광고는 자동으로 그냥 붙는 거예요? 아, 네, 그건 심화교육인데요. 심화교육.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하나의 영상을 개발해 놓을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해요. 이게 동영상 하나가 제 것 중에 엄나무 키우는 거 그게 3천 뷰가 넘었어요. 다른 데는 200 뷰밖에 안 되는데 그것처럼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어떤 영상이 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뭘 해야 돼? 꾸준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의 구독자 4000시간의 뷰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돈이 된다.